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에스 님께서 질문해 주신 단어 headquarter 이라는 단어의 발음 기호 정확한 발음과 원어민들의 대화 속에서의 발음까지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eadquarter 이라는 단어는요. 본사를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맨 뒤에 요 s가 붙게 되면은 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발음기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절은 총 이렇게 여기가 1음절, 그리고 2음절, 그리고 마지막에 3음절, 세 개의 음절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 먼저 볼게요. H로 시작했습니다. H는 입 살짝 벌리고요. 그냥 바람 소리 나오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소문자 발음기호입니다. 이 소문자 발음기호는요. 에 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을 조금만 벌려서 에 라고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비교해야 될 발음이 있는데요. 입을 크게 벌려서 위아래로 에 라고 이렇게 높낮이가 있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발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제 사과라는 단어 있죠. 그때 이제 이 에가 이 에입니다. 그래서 애플 이렇게 apple 하는 그 에라는 발음이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나오는 발음표에 있는 소리는 살짝만 벌려서 에에 에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해해 해 되겠죠? 마지막은 디인데요. 디는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입술만 살짝 떼고요. 드 하는 소리를 내는데요. 보시면은 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곳, 치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혀끝을 대어 보시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잇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기를 막았다가 원래는 공기를 내보내면서 드, 드 라는 소리를 내요. 그런데 여기 단어 속에서는요. head, 이렇게 head 하고 뒤에 오는 단어를 그대로 이어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드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혀끝을 대어서 그냥 힘을 딱 빼기만 합니다. 드 하고 소리를 바깥으로 내지 않아요. 그렇게 발음하게 되면 had had 이렇게 소리가 드 소리가 나지 않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뒤에 오는 여기 소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만 보면 이제 이 헤드 요 단어만 보면요 머리라는 뜻이죠. 예, head, head, 이렇게 드라고 소리를 끝소리를 약하게 내지만요 요 단어 속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head, head. 이렇게 치경에 댔다가 그냥 힘을 빼세요. head, head. 예 같이 해볼게요. h e 붙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힘 빼시고, 빼시고 혀가 내려오게 하시면 돼요. 헤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음절은요. K로 시작했습니다. K는 크크예 하는 소리인데요. K하고 그 뒤에 W가 이어서 같이 오면은요. 요 Q Q에 해당하는 발음 소리인데요. 코코 해요. 이크 소리와 뒤에 오는 W는 워. 워 하는 소리입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모았다가 힘을 빼면서 펼쳐지면서 워워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하고 워가 합쳐서 코코 이렇게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코코네 그래서 코한 다음에 거꾸로 씨 하고 점점 붙어 있고 R이 왔습니다 이거는 R을 동반한 모음 소리예요 이렇게 오는 발음기호 소리는요 여기 보시면 'or'이라는 발음 소리를 냅니다. 이게 '어'하는 원래 이제 거꾸로 'c'만 있는 애는 그 발음이긴 한데요. 이 'r'이 같이 동반해서 올 경우에는 'or'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면 'o' 한 다음에요 'r' 하면은 혀를 이제 이렇게 말지 마세요. 혀끝 말면 천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혀를 목구멍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혀 뿌리 쪽을 힘을 주셔서. 을 er 하면서 er 하고 당기면요. 여기 혀끝이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혀의 양끝이 윗니 안쪽 잇몸에 닿습니다. 을 er 하고 당기면서 예, 그렇게 혀끝 양쪽만 천장 윗니 이제 안쪽 잇몸에 같이 닿고요. 그래서 조금씩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을, er, 을 er 해요. 같이 해볼게요. Er. Er, 네, 입 모양은 입술 모양,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주겠죠 그래서 앞에부터 or 합니다. 여기 점점 표시가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길게 오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으로 or, or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오할 때는, 예, 그냥 혀는 당기시면, 미리 당기면 안 되죠. or, or 할때 당기시는 거예요. or. or,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콰콰 하는 소리에다가 or 했으니까 or입니다. 오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core, core 이렇게 발음됩니다. 해볼게요. core, core,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t 소리입니다. t는 t, 마지막 음절의 첫 소리 t 이렇게 t 첫 소리에 이 혀끝 위치는 D랑 똑같습니다. D하고 T하고 같은 혀위치예요 혀끝 시경에 여기 대셨다가 공기를 막았다가 D. 아까 헤드 할 때요. 그 D에서 소리는 내진 않았죠. 헤드, 헤드 하고 밀었다가 이렇게 대었다가 힘 빼는 거. 그 위치 그대로 T 발음을 합니다. 공기, 혀끝으로 공기 막았다가 공기 나가면서 T. 이렇게 돼요예 공기 막습니다. 나가고 트. 그 다음엔 이 소문자와 R이 같이 오는 또 R 동반 모음 소리예요. 이 발음은요, 이, 어 하는 소리가 이거꾸로가 슈아 발음입니다. 원어민들이 강세 가지고 있지 않은 모음을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er, 어 er 이런 발음인데요. 강하게 어, er, 어 er 하시면 안 되는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또 강하게 발음하는 게또 있습니다. 강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리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하게 '어' er, '어' er 힘 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도 이렇게 '어' er, 입술 내밀어지지 않고요. 그냥 입술만 살짝 뗍니다 입술만 살짝 떼서 '어' er 하는데요. 아까 '어' 할때이혀 당긴 거 있죠? 여기 이제 강세가 있는 음절에서 이 모음 소리에서 어 하고 혀를 이제 많이 당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힘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리도 약하게 낮게 그리고 짧게 그냥 어어 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구멍 쪽으로 혀를 많이 당기지 않아요. 그냥 살짝 긴장을 줬다가 뺀힘 빼는 것처럼 그냥 어어 어 살짝 뿌리 쪽만 조금 당겼다가 바로 힘을 뺍니다. 그렇게 발음하면 어어 하는 거죠. 같이 해볼게요. 을, 을. 네, 이렇게요. 물론 이제 혀끝, 천장이 닿지 않고요. 덜 당겨진 혀 모양이죠. 여기 비교해서요. 그러면은 트 하는 소리와 을, 힘 빼고요. 이어서 틀, 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여기 혀끝 치경 T 위치에 되시고요트 하면서 틀, 틀. 이렇게 발음합니다. 첫 번째 음절, a 헷. 예, 붙였다가 혀끝 치경에 댔다가 힘 빼시고요. h a d 그 다음에 quarter 이렇게 삼음절이에요. h a d quarter, h a d quarter. 예 근데 조금 소리가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트 소리가 단어 발음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을 이제 원어민들은 해요. 발음 기호에서는 t지만 이 발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flap t라고 하는데요. flap t도 있고 flap d도 있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lap t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제가 여기 작은 v 체크 표시 있죠. 이거는 캠브리지 딕셔너리에는이 flap t 표시가 발음 기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 발음 기호를 찾아보시면 발음에 아주 이제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플라티 발음으로 하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되냐면요, 티가 부드러운 디 발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트에서 트가 아니고요. 혀끝 치경 위치는 티와 똑 같습니다. 여기에 대시고 부드러운 디 발음으로 내시는 거예요. 트가 아니고 르, 르, 르 이렇게요. 르, 르 하는 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면 리을에 가까운 발음까지도 발음을 합니다. 르, 르, 르 이렇게요. 예를 들어 물이라는 뜻 water이죠. 근데 water이 아니고 water, water 하잖아요. 그게 water, water, yeah, water, D, 부드러운 d발음, 그 다음에 더 부드럽게 wa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ter, der, der 이렇게 더 부드럽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ad quarter이라고 하지 않고 had quarter. 이렇게 발음을 하거나 head quarter 이렇게 더 부드럽게 리유에 가까운 발음으로 까지 발음을 해요. 네, 그러니까를 하는 발음이 더 편하지요. 발음하기에 조금 딱딱한 발음보다 투박한 발음보다 부드러운 게 대화할 때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head 드라고 발음을 head quarter 이렇게 하지 않고 had had 소리도 혀를 붙이기만 하고 그다음에 quart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 음절씩 해 볼게요. had, core, der had, core, der 예, der 또는 der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강세, 단어의 강세를 지켜서 해야 되겠죠? 음절이 이제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강세 표시입니다. 이게 위에 찍혀 있는 게첫 번째 강세, 그리고 두 번째 음절에도 여기 강세가 있다는 표시예요. 아래에 찍혀 있으면 두 번째 제2 강세입니다. 1 강세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2번, 두 번째 2 강세를 그 다음으로 강하게. 그래서 (had quarter) 이렇게 마지막 음절은 강세가 없지요. 그래서 힘을 다 빼시고 (had quarter)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강세 또 지켜서 한번 해볼게요. (had quarter) Head quart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법 발음 비법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head 할때그드 그 소리 있죠. 혀끝만 치경에 이제 밀었다가 그냥 힘을 딱 빼주시고 그 다음에 core 이어서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core 할때 kw 쿠어가 cool 아니고 그냥 쿠쿠 cool, cool 이렇게 한 소리로 하시고 그 다음에 r 하는 소리 있죠. 이 발음이 어려운 이유가요. r이 이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어서 음절에 r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혀를 headquarter 이렇게 headquarter 첫 번째 음절에서 이 r을 혀를 많이 당겨서 굴려 버리면요. 그다음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quarter 이렇게 굴려 놨는데 그걸 또 다시 풀었다가 이렇게 또 굴리기가 저 이제 굴린다고 표현하니까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맞는 것이 이렇게 혀를 굴리기보다는 이제 혀를 당긴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더 쉽기도 하고요. 뿌리 쪽을 당기니까요. 그러면 요령이 뭐냐면요. 이첫 번째 오는 이 r 발음을요. 혀를 많이 당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은 많이 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had quarter 이렇게 두번다 원래 발음은 그렇게 그렇게 발음을 해야 하지만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또 풀었다가 또 이제 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오는 앞에 오는 r 발음은요. 덜 굴립니다. 이렇게 덜 굴린다고 생각하시고요. 혀를 조금만 당기세요. had core 이렇게 core 아까 혀 조금 당기는 발음 있죠. 대화할 땐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당기면 어렵습니다. 커 해서 요만큼만 당기세요. 그러면 혀끝이 그 뒤에 이어오는 를 하고 발음할 때의 치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당기면 치경에 가까워지지요. 그래서 커 조금만 혀 당기신 다음에, 그음에 치경에 대시고 를러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조금 덜네 당깁니다. 핫드커 발음은 이제 러 소리는 내야죠 그죠? 핫 코컬한 다음에 혀 조금 당기시고요. 치경 위치 가까이에 두셔서 그 다음에 이어서 치경에 닿고 그 다음에 을 하고 당겨주는 거예요. 콜, 터 이렇게요. 콜, 터 그렇게 발음을 하시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많이 당기지 마세요. 첫 번째 R을요. 굴리지 않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죠? 리터 하는 거 아니고 플랩 T 발음으로 를 를 하고 를로 발음하세요 라는 이제 비법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하나씩 이렇게 핫네 혀끝만 밀었다가 힘 빼고 콜 너무 당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혀끝 직경에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핫 a r 핫 e r 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 건데요. 천천히 한번 예, 아, 천천히, 그죠? 천천히 또 그리고 빠른 발음 같이 들어볼게요. 두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느린 발음에서는요, h a d quarter. 약간 이제 flat t에서요, d, d 소리에 더 가까운 발음으로 들려요. 예, 구글 제 발음입니다. 들어볼게요. headquarter. headquarter. 네, headquarter. 이렇게 들리죠? 그 다음에 빠른 발음입니다. 조금 마지막에 더보다는 더에 조금 더 가까롭게 발음이 돼요. 헤드쿼터. 헤드쿼터. 네. 여전히 이제 드 소리가 조금 강하긴 한데요. 원어민들이 실제 발음할 때는 핫쿼터. 더 더보다는 드 리에 을더 가까운 발음으로 들려요. 핫쿼터. headquarter. 이렇게 더 부드럽게 발음도 되는 것. 맞습니다. 네, headquarter. 비법대로 잘 연습하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쉽지 않은 발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practice 많이 해야겠죠. practice i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 수세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